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50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김요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진이 됩니다. 자, 같이 공부할 명식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명식, 즉 묘월에 무 토가 되겠고요. 사주로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철칙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수,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무토는 양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토라고 하는 것, 땅, 흙,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양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작고 비습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물기가 촉촉하게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이제 비습이라고 해요. 비습. 근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비습한 건 아니고 비습하다라고 하는 토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 음토가 비습한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 빗자에다가 습할 즉습 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습인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땅은 마른 땅, 건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른 땅이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의 차이, 양토와 음토의 차이는 물기가 있느냐, 물기가 없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황토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매우 높은 산이나 아니면 매우 넓은 광야 같은 아니면 매우 넓은 들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구름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개념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기토일간이 저한테 상담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무토하고 기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했더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토가 좋으냐, 기토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무토가 넓고 이런 큰 땅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인간 무토가 넓고 높으니까 무토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무토가 좋다 내지는 기토가 나쁘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지 반대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봤을 때 같은 금이지만 경금은 무쇠 같은 것이고요. 신금 뭐에 보석 내지는 주옥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신금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신금은 신금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경금은 경금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 그다음에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특성. 그다음에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만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 무토도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기토도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하천지며 아주 빈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어떤 일간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간이 사주가 중화가 되어 있느냐, 중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운이 잘 가느냐, 내지는 대운이 잘 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도 뭐 우리가 쓰기는 하는데, 운칠기삼은 운이 좋으냐, 아니면 뭐 사주가 좋은 게 중요한 거냐, 운이 좋은 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주도 좋고 대운도 좋으면 금상첨화지만 좀 뭐랄까 사주는 좀 약간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운로가 빵빵하게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히려 사주 좋은데 운이 나쁜 것보다는 사주는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대운 좋은 것이 훨씬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주가 좋은데 대운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리는 되게 좋고 이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상은 굉장히 높고 광범위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 꿈을 뭐, 어떻게 돼요?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만약에 사주가 조금 안 좋은데 대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하고 이런 것은 뭐 엄청나게 뭐 에디슨 같은 생각 뭐 예를 들어서 제갈공명 같은 어떤 특출난 머리는 아니 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 같은 경우를 물론 크고 방대하진
그렇다 하더라도 운이 좋다라고 하면 뭐야?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상이 높은데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나. 당연히 물론 사주 좋고 대운 좋으면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할수 있겠지만 뭐 그건 어디까지나 욕심이겠죠. 욕심.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이고요. 그냥 운세 좀 좋아서 그냥 일단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구애되지 않고 그다음에 토끼 같은 토끼 같은 처가 아니죠. 여우 같은 처, 아니면 토끼 같은 자식, 늑대 같은 남편, 아니면 토끼 같은 자식 이렇게 가지고 아웅다웅 잘 사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가장 중요한 삶은 뭐예요? 보편적이고 타당한 삶. 그다음에 그냥 너무 특출나지도 않고 너무 또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무토하다가 또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은 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황도 높고 넓은 그러한 산이라든가 광야라든가 들판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부 내지는 귀, 부귀를 얻기 위해서는 무토는 매우 높고 후중한, 후중하다 그래요. 후중하다. 매우 두텁고 무거운 그러한 흙에 해당이 되어서 매우 많은 양의 흙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땅이 다져져 버리게 되면 땅에 뭐 곡식 같은 거 이렇게 심을 수가 없겠죠. 곡식을 심으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한번 갈아야죠. 갈아엎어가지고 땅을 약간 퍼석퍼석하게 만들어야지만 그 안에 공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도 들어가고 그렇게 퍼석퍼석해야지만 씨앗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데, 마른 땅, 그 다음에 다져진 땅 이런 때는 뭐에 풀한 포기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항상 갑목이라고 하는 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 소격, 소벽 내지는 소토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토,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우리가 봄에 논이라든가 밭을 일구잖아. 일군다고 하죠. 소쟁기로도 할 수가 있겠고, 요즘은 경운기 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또 여러 가지 작물, 곡식 같은 거 심죠. 그래서 갑목을 가지고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무토가 갑목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큰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큰 숲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비유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일단 무토로서 용도가 있고 무토로서 귀를 얻기 위해서는 갑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목을 쓸 것이냐 화를 쓸 것이냐 술을 쓸 것이냐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갑목이라고 하는 것 필요한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토가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월령이죠. 묘월. 묘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월령인데,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묘월도 이제 어축 다 끝나가죠. 묘월은 춘절입니다. 춘절. 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면서 제가 중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오행 중에서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가장 왕성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이 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로서 목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할수록 뭐예요? 목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 오행의 상생상극, 상극에서 목은 극한다. 뭘? 토를 극한다라고 해서 목극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 월령 자체에도 목이 왕한데 타간지로 목이 다시 있으면 이거는 진짜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가 왕한 많은 목에 의해서 극을 받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습니다. 또 월령 자체만으로도 목이 가장 왕한 때라고 보면 목이 활동을 많이 할수록 땅을 갖다가 많이 헤집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자, 목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관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묘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입장에서 묘는 정관이기 때문에 신약관 왕으로 보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인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입장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약 살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중요한 것 뭐예요? 일간이 약해서 많은 관살
정관과 칠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배웠을 때 발은 관청이고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발은 남편이고 법 내지는 윤리 내지는 도덕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여기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내지는 도덕이 한 도적이고요. 그다음에 관제 구설 같은 것으로도 보기 때문에 정관은 좋은 것이고 칠살 편관은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쉬운 말로 뭐냐면 여자가 본 남편이 정관인데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약한데 남편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많이 구속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맨날 전화해서 뭐 하느냐, 어디 가느냐, 시장은 뭘 보느냐, 오늘은 누굴 만나느냐, 친구 만나서 오랜만에 커피 한잔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냐, 빨리 안 들어오느냐, 맨날 이렇게 구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돈잘 벌고 그런 남편이라 하더라도 나를 약한 나를 너무 구속하게 되면 오히려 뭐예요?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할 때 관항한 것은 마치 정관이라 하더라도 칠살 편관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일간 약할 때 관성 영할 때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칠살이 왕한 신약 사랑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던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던 항상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떤 일을 해요?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를 봐야지만 왕한목이 일간 무토를 제하는 것을 극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봄에 땅에 화가 있어서 따뜻한 햇볕이 비춰준다라고 하면 무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땅에 마른 땅에서 무토 넓은 땅에다가 지금 곡식을 심고 씨앗을 심으려고 하면 화만 있어서만은 안 되고 반드시 물도 있어 주어야지만 마른 땅이 촉촉해져서 거기에 씨앗을 심고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가 나무도 심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가 있어서 땅이 실해졌을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땅을 촉촉하게 해주어야지만 땅도 윤택하게 되고 거기에 심어지는 나무, 목도 뿌리가 윤택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이때 필요한 화는 대체적으로 편인은 병화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수는 정재인 계수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친론 배울 때 정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정인, 정재, 그다음에 정관. 이서 정자가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은 그런 육친론을 배울 때 육친론상으로는 정인, 정관, 정재가 좋지만은 일간의 특성상 어떤 경우에는 편재가 좋을 수도 있고요. 편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토 같은 경우에는 정관인 을목보다는 편관인 칠살 갑목을 쓰는 것이 제가 더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왕토인 무토를 제하거나 이런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묘월에 목이 왕해서 힘들다면서 이거는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갑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만은 원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이 너무 세력이 크게 되면은 일간을 극해 하는 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병화로서 무토를 일단 도와준 연후에 병화가 좀 힘을 얻은 경우에는 이때는 묘중에 있는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갑목을 다시 치용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봄에 땅에다가 아주 넓은 곡창지대를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물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땅이 마르지 않고 척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사주의 격국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일간은 양토인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령은 음목인 묘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은 토를 극한다.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 묘는 관성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는 양,
묘목은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이 되죠. 그래서 정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묘월에 목은 왕하고 일간부터는 약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실하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실해졌을 때는 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갑목을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재성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틀을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아, 요런 툴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것은 바로 머릿속에서 연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보게 되어서 무진일주죠. 그러면 자, 월령을 빼고 놓고 봤을 때, 무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간자는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는 지지를 뜻하면서 천간도 무토, 지지도 진토, 토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 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일단 간여지동이 되면 천간도 무토, 토, 지지도 토이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진의 통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인 사람, 일단은 신강 내지는 신왕한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쇠를 놓고 볼 때는 진, 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지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왕쇠를 볼때 일단 월령을 먼저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일간 자체가 약한 중에 진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무토가 진을 받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데 월령이 묘목이니까 무토가 약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거꾸로 보는 거다라고 거꾸로 보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월령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령에서 어떤 것이 투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왕세는 다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자, 묘월의 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준방합이에요. 준방합. 그죠? 원래는 인묘진 방합이 되죠. 그래서 인묘진 목방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인묘진 목 방,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묘진이 있게 되면 이 진토 자체가 토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목으로서 좀 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목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인묘진 목방을 완전히 갖추기 때문에 토가 오히려, 무토가 무진, 간여지동이 돼서 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토보다는 목이 월등하게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또 다시 갑목이 투출한다, 이거는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사주로서 다시 국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 전체 국세, 왕세, 그 다음에 한습하냐, 한습하지 않냐라고 하는 조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목을 갖다가 봄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 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서는 경금으로서 목을 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죠. 왜냐하면 봄에 나무가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데 경금으로서 작벌 다 베어버린다고 하는 건 꽃나무를 갖다가 다 베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목을 일간 자체가 약하고 목이 왕하다고 해서 금으로 제하기보다는 수로서 목을 생해주고 경금 수를 생해주는 역할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화를 보느냐 화를 못 보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경금으로서 목을 제해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물론 이제 목이 너무 왕하고 화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경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자연의 이치, 자연의 어떤 섭리로 봤을 때는 봄의 목은 금을 쓰지 않는 것이 이치에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월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수가 있어서 뭐 목을 생해 주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수를 생하고 다시 목을 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묘월이라 하더라도 무진의 기토까지 보게 되면 일간 자체는 그렇게 극신약한 그런 사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세력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봄의 들판, 봄의 나무는 화를 봐야지만 뭐예요?
들판에 새싹도 돋고 꽃나무에 꽃도 피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화를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는 다 적으셨을 것이라 생각되고, 자, 지우기도록 하고요. 이제 생시 여기서 보는 거죠. 자,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묘월에 태선 약한 중에 무진을 보고 기토까지 봤기 때문에 일간이 그렇게 극신약은 아니죠. 사람의 성격 이라고 봤을 때, 사람의 성격이라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사람이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하면서 약간 우직하고 자기 주관도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자기의 표현 같은 것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정관월에 태어났으니까 뭐 남자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좀 일찍 결혼해서,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30 때 이전 내지는 20, 25살 이전도 뭐 빨리 결혼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임자시가 됐을 때는 어떠한 것이 되냐면, 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화로서 토를 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로서 무토를 촉촉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병화 괴수를 다 얻은 상태에서 무토가 왕할 때는 갑목을 취용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순서에 해당이 되는데, 생시에서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이 진토하고 이 자수가 있게 되면 뭐예요? 자진이 수국합니다.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신자진이 있어야 온전한 사마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글자 한자 신금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자진만, 자수와 진토만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수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묘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은 뭐예요?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주에 화가 한 점도 없죠. 요거 비유를 하자면은, 산에 물이 많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왔다든가, 아니면 산 옆에 강이 흐른다거나 하게 되면 그 산은 매우 한 물기가 많죠. 근데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런 쪽이 되게 되면은,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햇볕이 잘 들지 않으면 좀 성장이 좀 느리거나 진짜 막 이렇게 골짜기 같은 데서는 뭐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어떤 골짜기는 5월 같은 때, 저기 강원도 골짜기 같은 데는 4월, 5월 됐을 때도 매우 한기가 많은 곳이 많이 있어. 과로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데 있는 땅이라든가 나무 같은 경우는 잘 자랄 수 없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사주는 어떻게 돼? 바로 금수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않고요. 바로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안 좋은 것을 먼저 한번 봐죠.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개축시가 됐을 때는 지지의 축토를 받지만 이 또한 수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수를 보게 되면 무토하고 개수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점이 있게 되죠. 자, 경신시, 신유시, 그다음에 개해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자시와 같이 한습함이 가정되는 것이고요.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지우고 나서 이렇게 하나만 더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자, 경신시가 되면은 금이 왕해지잖아요. 무토가 묘월이 되어서 일간이 약한 중에 진이 있어서 그나마 간여지동으로 인해서 무토 조금 뿌리를 뒀는데, 신까지 보게 되면 신, 자, 진 완전히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금수가 왕해지는 것이죠. 자, 신유시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진 수국은 아니더라도 유금하고 진토하고 이거는 진유합금하게 되죠. 그러면 사주가 이 또한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약한 무토가 설기가 더욱 과다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온당치 않은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차라리 병진시 같으면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하면은 물론 이제 묘진이 준방압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시제진이 있으면 반드시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이 기토도 약하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면서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도 좀 실하게 만들어주면서 자수가 있고 그다음에 진토 안에 뭐예요? 개수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화운으로 가도 목화운으로 가도 그다음에 그 톤으로 가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생시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명식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도 생시에서 화를 받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토가 실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도 오화를 받고 그다음에 기미시 같은 경우는 화는 보지 않았지만 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사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는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병진시 같은 경우는 화운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자수에다가 진중 계수 가두 개씩 있고 경금이 다시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온당한데 예를 들면 정사시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서 수가 오히려 좀 약해지기 때문에 정사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금수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 인성 있게 되면 토가 실해지죠. 대체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요. 좀 일간 자체가 세력도 있으니까 뭐에 자기 주관도 강하면서 약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측은지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렇게 금수가 왕해지면서 화가 들어오지 않는 생시들은 좀 온당치 않고요. 뭐 임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임술시도 진술상충되는 것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중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살이 좀 망해지죠. 이렇게 되면은.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묘진 방합을 완전히 형성했기 때문에 갑목이 너무 칠살이 왕하죠. 그래서 무토를 파극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칠살이 왕해서 살충신경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인중병화로서 통관 상생하는 것 나쁘지 않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예시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지 않은 생시들 뭐 없이 다본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죠? 자,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시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임신년 계묘월 무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금방 공부했던 거죠. 2020년 3월 26일 목요일에 발생하는 명식 경자년 기묘월 무진일이 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건 무토일간 묘월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죠. 묘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냥 흙이죠. 흙, 그죠? 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무토를 좀흙땅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좀 약간 뭐랄까 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토를 갖다가 양토다라고 부르죠. 양에 해당되는 음양오행으로 구분할 때 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이 되면서 목과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양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흙땅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은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광야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산이라고 하면 최소한 뭐 백두산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에베레스트산 이 정도는 돼야지만 뭐 산이라고 하고 동네 뒷산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작은 산도 산이긴 하겠지만 좀 스케일을 좀 크게 잡아서 매우 높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들판 광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만주벌판 대한민국 한반도 넓이의 두세 배 정도는 돼야 광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동네 저 들판 가지고 광야라고 생각, 무토라고 생각하시면 아시고요. 그냥 그 정도는 뒤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큰 산이라든가 매우 넓은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용도가 있고 쓰임있기 위해서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즉 쉬운 말로 높은 산이라든가 넓은 들판이시면 있으면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심고 나무라도 심어서 큰 숲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큰
곡창지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민둥산, 풀한 폭이 없는 산이라든가, 아니면 풀한 폭이 없는 들판이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땅은 불모지 내지는 황무지가 되니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감목이 있으면 뭐예요? 간단히 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무토를 촉촉하게 만들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무토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물, 햇볕이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그러한 사주가 될수 있는 것이고, 자, 이 무토가 태어난 월령 뭐예요? 묘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계절 뭐예요? 봄이죠. 봄. 이 봄, 인월, 묘월은 모기왕한 모광절이다라고 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아 모기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광절로서 추론해 볼수 있는 건 모기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모기하는 짓거리는 뭘, 어떤 짓거리라죠? 목은 토를 극하는 짓거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월이든 묘월이든 목은 화를 생하기 때문에 목만 왕한 것도 아니다. 화도 왕한 그런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토는 어떻게 돼요? 토는 약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물론 이제 사양이 진기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내적으로 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아주 극약하다라고 보지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월,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해서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는 감목, 개수, 병화가 있어 줘야 되는데, 약할 때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병화로서 화생토 해주게 되면 토가 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이 척박해요. 물이 없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을 때는 물을 줘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봤을 때목 자체는 지금 묘월에 굉장히 왕하죠. 자, 그런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명식을 봤을 때 일지에 자수가 있어요. 무자일주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주만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일지 자체에다가 정재를 깔고 있잖아요. 정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평생에 걸쳐서 돈이 마르지 않는다. 남자의 경우에는 일지궁, 배우자궁에 정재가 있기 때문에 처덕이 있다. 내지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예요? 돈, 사업 같은 거 내지는 이렇게 해서 좋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비교 평가 사주 감명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주만 글자 하나만 놓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데 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토라고 하는 일간 자체에서 재물이고 처가 되고 금전이 되겠지만은, 이 수라고 하는 것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수는 목을 생하죠.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재성이 목을 생해서 나를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 국세만 갖고는 재성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월간의 개수가 다시 투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신금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관성이 왕한 계절에 금수가 다시 왕해지니까 이거는 재관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관성도 정관이기 때문에 일간한테 좋다, 재성이 많으니까 일간한테 좋다가 아니라, 일간이 약해서 재관을 감당할 수 없으면 명예의 손상을 본다거나 내지는 재물의 손실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관이 왕하면 뭐예요? 재다 신약이 있거나 재다 신약하거나 내지는 신약 관 왕에서 왕한 그런 것들을 내가 모두 안 좋은 것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매우 약 한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약한 일간 무토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임자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무토 자체가 전체적으로 뿌리둘 곳이 아무도 없죠. 이거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목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로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로 정하려고 하니 금이 있고요.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으로, 수로, 그, 뭐, 목으로 종하려고 하니,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으로도 갈수 없고, 저쪽으로 갈수 없죠. 묘월에 수가 많으면
뭐 땅이 물만 맞고 햇볕이 없게 되면 땅이 썩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온당치 않은 생식. 개축시도 마찬가지이고 자축합토가 될것 같은데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이거는 자축합토가 아니라 자축합수도 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뿌리는 살짝 둔다 하더라도 역시 화가 하나도 없는 무토는 뭐예요? 물기가 많아서 썩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요 사주 같은 경우는 갑인시가 되면 병화가 있어서 좋다라고 인중 병화가 있어서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떨까요? 묘월에 수가 많고요. 인시에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요 마찬가지로 목이 굉장히 왕해지죠. 물론 이제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토를 갖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주하고 약간 차이가 뭐냐면 갑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에는 천간에 계수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병화를 인출해서 꺼내서 쓰기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계수 임수가 투출되어 있을 때는 인중에 있는 병화를 꺼내서 쓰려고 하면 물이 어떻게 돼요? 인중에 있는 병화를 억압하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쓰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똑같은 갑인시라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진시가 요 사주는 병진시도 괜찮다고 했죠. 병진시. 그럼 오히려 내가 요 명식에서는 병진시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생식 아닐까 놓고 봤는데 똑같이 병진시가 됐을 때 어떻게 돼? 이거는 자진이 합해서 또 다시 수가 왕하게 되면 수는 다시 화를 꺼트리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진시를 취가 나쁘냐 아니죠. 병진시가 그래도 되고 그다음에 운세라도 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수 있겠고 뭐 정사 기미 무호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수 보는데 이런 경신 신유시 계시 똑같지 않습니다. 아 똑같이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오시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자수가 있었을 때 만약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매우 약하고 금수만 이렇게 세력이 있게 되면 매우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오시가 됐을 때 무토가 시지에 있는 오화의 뿌리를 두고요. 그다음에 비견인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약한 무토가 인성과 비견의 뿌리를 둬서 이 왕좌를 재성과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는데 자수 때문에 이놈의 자수 때문에 자우충이 되죠. 이거 자우충이 됩니다. 입시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용신은 오화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무토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뭐냐면 희신으로 써야 되는데 일지에 있는 자수가 용신을 꺼뜨리기 때문에 재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자, 재성이 문제가 된다.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 내지는 첩이라고 보죠. 물론 이제 바람 피게 결혼을 하게 되면 처가 되는 것이고 바람을 피게 되면 요즘은 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성이 많고 신중에 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재성이 많은 중에 이 재성이 문제가 되는 일단 원국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사주이죠. 근데 이 사주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은 뭐냐면 운세 자체가 대운 자체가 자 41살 전까지 운세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록 이렇게 자하고 오가 충이 된다 하더라도 갑진을사 병호정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뿌리를 둘수 있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을사 병호는 화가 보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화의 세력을 받게 되고 일간이 왕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재성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 그럴까,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집안도 굉장히 나름대로 잘 사는 그러한 사주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을사병호정미 이게 들어가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큰 뭐예요? 재물을 이렇게 얻었던 그런 사주. 그 다음에 남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재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 재물만, 남자는 재물만 얻는 게 아니라 역시 뭐예요? 유흥오락이라든가
뭐야, 주색 잡기 같은 거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분 이 사주가 결혼도 한세번 내지는 뭐야, 정식 결혼 아닌 것까지 하면 뭐 여러 정식 결혼만 한세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났던 여자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인데, 중요한 것은 원곡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화가 보존이 됐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 사주였던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자오충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소가 되지 않죠. 어떤 분들은 신금이기 때문에 신자가 합불을 해서 자오충이 구제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죠. 이거는 자오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단 운세 자체가 화토운으로 왔을 기 때문에 일간이 생조를 받고 일간이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서 재물도 얻고 처첩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본인이 거느릴 수 있을 만큼 이제 얻었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무신대운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신대운 들어가면서부터는 자 수가 금이 왕의 짐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무토가 있는 것은 물론 좋긴 하겠지만, 금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보다는 지지를 중심 놓고 보기 때문에 무신대운, 기유대운, 금이 왕해지겠죠. 특히나 기유대운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묘유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원령 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 왕의 짐으로 인해서 무신대운 이렇게 오면서 금수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오충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여기 있었는데, 원곡 자체에서 깨진 그런 것을 대운에서 보충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넘어가면서부터, 대운에서부터, 금수 대운을 만나면서부터는 썩 좋지 않았고, 특히나 재성으로 인해서 문제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또 자기 처라든가 자기가 만났던 여자친구 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물을 또 크게 또 파재했다죠. 재산을 크게 파해서 잃어버렸다. 파재라고 해요. 파재라고도 하고 손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파재 손재를 겪었던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명리를 좀 사주를 좀 봤다라고 하면 요 대운이었거든요. 그러면 요 대운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내지는 요런 대운 때 예를 들면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좀 투자를 해놓고 좀 생활을 안정시켜 놓고 요 이후로는 크게 욕심을 안 부리면 되는데, 다시 금이 왕해지게 되면 수가 살아나게 되고요. 약한 무토가 그 수를 다 감당할 수 없겠죠. 또 옆에서 무토 기토가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꼬득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또 크게 벌수 있다라고 하면 또 뭉텅뭉텅 또 옛날에 살았던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엄청나게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수 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와이프가 꺼신다거나 옆에 여자친구가 꼬셔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쉬운 말로 꽃뱀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이제 재산을 몽창 탕진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무오시가 아니었고 뭐 정사시였거나 아니면 김시 정도였으면 그나마 좀 재산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했었을 텐데, 이게 무오시가 됨으로 인해서 좌우충이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크게 뭐 얻었지만은 대운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락천장, 그죠? 일락천장이라고 해요. 일락천장, 그냥 그한번 이제 잘 됐을 때는 크게 잘 많이 벌었지만 순간 운이 바뀌면서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잘될때 주변 사람 잘 하고, 그다음에 잘될때잘 재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바로 운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락천장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년은 중년은 좋았지만 말년이 좋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뭐예요? 이걸 갖다가 금묘화실이라고 해서 뭐 초년은 임신이니까 나쁘고, 그다음에 계묘니까 나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나쁘고, 이렇게 되면 이것 뭐 이거 무토 오화가 있으니까 조금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좋고 나쁘고는 금묘화실 이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운의 향배를 가지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